돈 때문이에요? 네? 설마 진짜로 애들 아빠 좋아서 이러는 건 아닐 거고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. 돈은 하루 세끼 밥 굶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? 행복하지도 않은데.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어요. 겁쟁이 사장님은 못할 것 같아서요. 이제 사장님, 제가 책임져요. 너 몇 살이니? 먹을 만큼 먹었어요. 28이요. 사장님 나이는 알고 있니? 49이요.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. 21살 차이에요. 둘이 안 지 얼마나 됐어? 너 격리 온 지도 몇 달 안 됐잖아. 설마 전부터? 그래서 격리로 온 거니? 그건 아니에요. 우린 너 초등학교 다닐 때 결혼한 사람들이야. 그게 뭐야? 시간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. 없어 보여요. 애들 아빠에 대해 뭘 얼마나 알고 있니? 알아야 할 건 다 알아요. 두 분 어떻게 만났는지, 어떻게 결혼했는지. 사장님 17살 때니까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인연이 되신 거 인정해 드릴게요. 현재 경제적 주권은 아무것도 없는 바지 사장이고 통장도 얼마 전에야 받은 거 다 알고 있어요. 사모님께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. 갑자기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. 근데 사모님이 사장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진 않아서 덜 미안해요. 함부로 말하지 마. 니까지 게 그걸 어떻게 알아? 사랑하면 사장님 저렇게 놔뒀겠어요?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체해서 끙끙거리고 꼬물딱지 트럭 타고 일만 죽으라 하면서 장인 장모님께 머슴 취급이나 받게 놔뒀겠냐고요. 대한민국 최고 대학까지 나온 인재 중에 인재를. 약 드시는 건 알아요?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. 부탁드려요. 사장님 놔주세요. 너같이 어린애랑 말 섞기 싫다. 안 들은 걸로 할게.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아. 나 쉬운 하나야. 일찍 나왔으면 너 같은 딸도 있었을 거다. 진짜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정신 차려. 우리 만나는 장소도 있어요. 오피스텔 얻었어요. 다행이야. 마침 차에 미풍 아빠 골프옷 있어서. 응. 안 춥지? 바람막이 돼 있어서 너무 따뜻해. 너 은근 잘 어울린다. 차은 씨 고마워요. 제가 차은 씨 옷 입어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? 깨끗하게 싹 빨아서 드릴게요. 근데 너 미풍 아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모르지. 다른 멋진 남자가 구해줬을지도. 맞다, 그래야 되는데. 아, 근데 거기 다 쌍쌍이 왔더라. 차은 씨 죄송해요. 제가 술 좀 취해서 오바 좀 했어요. 요즘 되는 일도 없고 정신 좀 번쩍 차리고 싶어서 그랬어요. 죄송합니다. 밤에 그렇게 바닷물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. 더구나 한겨울에 술까지 마시고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미풍 엄마, 은강 씨 취했다. 농담하는데 좀 받아줘, 재미없게. 우린 기분 좋아 죽겠구만. 야호! 이제 술 좀 깨네. 은강이 첫사랑이 누구지? 기집애 은큼해.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고. 참, 어쩌면 나도 아는 사람이라 그랬지. 그게 뭐가 궁금해? 궁금하지. 누구지? 아, 혹시 자기... 무슨 소리야? 술 덜 깼어? 자기 친구 신원장. 내 친구 중매 썼잖아. 아, 과외는 아니구나. 그만해. 뭘 그렇게. 자긴 안 궁금해? 어. 누구지? 난 은강이가 좀 쓸쓸해 보이면 권태기 때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. 첫사랑 아직 못 잊었나 봐. 아까 바닷물에 뛰들어간 것도 그렇고. 술 취해서 그렇겠지. 앞으로 은강 씨 술 많이 마시게 하지 마. 맞아. 좀 자제시켜야겠어. 한 번도 저런 적 없는데.
왜 이래요, 우겠지? 그날 이후 매일 매순간 애가 타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. 이렇게 사람을 수치심에 떨게 하다니. 나 같은 거 물에 빠져도 그저 바다 눈치챌까 그것만 걱정하겠죠. 여기요.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바다야, 태국에서 루비. 뜯어봐. 어우, 눈에. 은광아, 너 인공 눈물 있니? 어, 내 가방 찾아봐. 뭐가 이렇게 많어? 쏟아봐, 그럼. 이게 뭐니? 이걸 왜 네가 갖고 다녀? 어, 저번에 놀이공원 갔다가 이벤트 사진 찍어준 거. 미풍이가 자꾸 이모 같이 찍자 그래서 너 주려고 갖고 있다가 깜빡했어. 미풍이 너무 이쁘게 나왔지? 놀이공원 간 지 한참 됐잖아. 누가 보면 이렇게 가족인 줄 알겠다. 안 그래. 딱 보자마자 이모 같은데 뭐. 진작 준다는 걸 까먹고. 끝났어? 웬일? 오셨어요? 아, 저거 금고에다 넣을까? 어. 미풍이가 햄버거 먹고 싶대. 가자. 저번에 그 햄버거 엄마도 맛있다 그러던데. 전화 드렸어. 가는 길에 태워가자. 은강아, 그럼 여기 대충 치우고 좀 이따 스리랑카에서 특송 올 거야. 좀 받아놓고 갈래? 원석이라 잃어버리면 안 돼서. 알았어. 좋은 시간 보내, 차원 씨도요. 수고하세요. 저희 먼저 갑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얼른 들어가자. 맛있었어? 다음에 또 가자. 고소방 덕에 잘 먹었네. 장모님 잘 드셨다니 기분 좋아요. 아까 불 끄고 나간 것 같은데. 미풍이 얼른 씻고 자야지. 미풍이 일로 와, 이빨 닦게. 놀방이는? 놀방이
똘방이 찾는 거 보니 졸린가 보다. 아빠가 베란다에 일광욕 시켜놨어. 어! 이모다! 이모 오늘 안 왔어. 혹시 왔다 간 거 아니니? 무슨 빈집에 뭐하러. 왜? 자기 스킨 냄새인데? 그러게? 왜 스킨 냄새가 확 나지? 쏟았어? 아니, 아침에 나갈 때만 발랐는데. 이모는 씻고 왔는데 왜 맨날 우리랑 놀아? 미풍이도 자고 엄마도 자. 내일부터 해만 떨어지면 원수를 써서라도 재워버릴 거야. 그냥 자자. 피곤해. 어? 저번에도 못했는데. 우리 오래됐어. 다음에. 자기야. 혹시 자기 심리적으로 좀 안 되는 거야? 엄마랑 안 살다가 같이 사니까 좀 또 자꾸 내가 순찰된다고 분위기 깨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?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대.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한번 가서 검사 받아보면. 그런 거 아니야. 그 정도 아니고. 야근하느라 바빠. 집에 가서 얘기하자니까. 집에서 할 말이 아니라서. 무슨 일인데? 급한 일이라며. 격리 찾아왔었어. 뭐래? 알잖아. 밤새도록 잠 한 수 못 자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네. 내 머리로 모르겠어. 사장님하고 잤어요. 사장님 좋아해요.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벌벌 떨리더라. 이건 아닐 거야. 그럴 리가 없어. 당당한 그의 태도를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. 어떻게 그 애가 날 찾아와 겁대가리도 없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나.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. 근데 참 이상하지. 당신이 밉지가 않아. 내 잘못인 것 같아. 내가 착한 당신 그렇게 만들었어.
죽어라 이래도 장인은 인정해주지도 않고 맨날 장부 검사하면서 의심하고 장모는 사위 대접도 안 하고 껄떡댄다고 흉보고 마누라는 살갑지도 않고 대화도 안 통하고 라면도 안 끓여주고 밥도 안 챙겨주고 마음 붙일 때 하나 없이 무슨 낙으로 살았겠어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당신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. 천희 아빠, 나 있지. 당신하고 못 헤어져. 애들 나 혼자 감당 못해. 당신 없이는 안 돼.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. 엄마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할 거고 애들한테도 안 해. 여기서 끝내줘. 우리 다 묻고 가자. 당신도 실수했으니 걔한테 깔끔하게 사과하고 정리해줘. 부탁해 여보. 삼촌이야, 수표로 끊었어. 그냥은 안 떨어질 거야. 이런 큰돈 어디서 났어? 결혼생활 18년에 이 정도 비자금 없겠어? 탈탈 털었어. 결혼 20주년 기념되면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려고 적금 든 돈이야. 아버지 알기 전에 끝내. 내 친구 남편이 바람나서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는데 5천 주고 해결받대. 이 정도면 얼추 될 것 같아. 경희가 설마 다 늙은 당신하고 살자고 그런 건 아닐 거고 당신이 사장이니 돈 좀 있나 하고 붙은 모양인데 똑똑한 사람이 겨우 그런 애한테 당해. 이걸로 일단 막아봐. 당신 마음 약한 거 알고 뜯어내려고 덤빌지 모르니까 단단하게 해. 깔끔하게 뒤끝 없게 아버지 모르게. 늦게까지 고생들 하셨어요. 조심해서 가시고 내일 뵐게요. 사장님, 우리 야식 먹으러 가요. 전부들 배고프대요. 전 정리할 게 많아서요. 가서들 드세요. 카드 확실히 긁겠습니다, 사장님. 그러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기... 물상자원입니다. 난데 대답만 해야. 사장 아직 회사에 있는겨? 네, 회장님. 아직 일하시는 중이고 다른 직원들도 퇴근 못했어요. 오늘 야근하느라 바쁘다고 아까 전화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. 알았어. 사장한텐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단 말 하지 마라. 알겠습니다, 회장님.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. 퇴근 시간 계속 체크하고 계세요. 얼른 퇴근하세요. 그럼. 애들 엄마 왜 찾아갔니?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굳이 뭐하러? 사모님이 걱정되세요? 우리 둘이 해결하면 될 문제야. 사장님은 아무것도 결정 못하니까요. 겁쟁이잖아요. 분명 말했어요. 난 내 식대로 한다고. 은산아. 들키지만 않았음 이대로도 괜찮았어. 사장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못 견디게 약올랐지만 사장님을 오직 내 걸로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. 근데 들켰잖아.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.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니?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? 이혼해요.